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게임 블록체인 필두로 글로벌 확장 속력을 내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블록체인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뚝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게 나름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향후 미래에 굉장히 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선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 블록체인을 일단 포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 뭐 각각의 게임사들이 각사의 방식대로 회복에 집중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은 나름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게임 회사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이 재밌어야죠. 그 게임이 신작이 나오고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쵸? 신작이 나온대 언제? 이때. 그러면 주가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다가 신작이 나오는 이 언저리쯤에서 쭉 밀려 내려가고, 신작이 발표가 됐을 때야 이거 재미있냐 재미없냐로 갈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다가 재미없어 하면은 뚝 떨어지는 거고, 오, 이거 재밌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2년 전, 3년 전에 이 블록체인이 이 게임 회상을, 게임 회사, 게임 업계죠? 예, 게임 업계를 뒤덮기 전에 움직였었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게임주들의.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야, 니들 게임해! 여기서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공식적으로 너희들 팔아. 그래서 이거를 코인으로 바꿔. 그리고 이 코인을 다시 너희들 현금으로 바꿔. 이런 루트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조금 일어났죠. 물론 이게 한참 붐일 때에는 너도나도 다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언급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유로 두 회사 정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 블록체인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게임사들이 약하죠? 아, 약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외연 확장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올해에는 뭐 게임과 블록체인 플랫폼 등 핵심 사업 영역을 집중해서 전 세계 시장의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라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죠. 1분기 게임 부분은 1,522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북미, 유럽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 세계 확장을 위한 사업 성공성을 가능성을 내다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조금 탈출해야 됩니다. 예, 중국 게임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중국 정부도 더 만만치 않아요. 툭 하면은 예, 판호 금지를 해버리고, 우리나라 게임,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 이런 것들도 다 막아버리는 진짜 근본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나와줘야죠. 예전에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을 놓고 보면은 중국 시장에 굉장히 좀큰 비중을 갖고 있었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그룹들을 놓고 보면 중국인 그룹들도, 중국인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쵸?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중국인 멤버들이 결국은 사고를 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조금 한알령 뭐 이런 단어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훨씬 더큰 영향력을 준 거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 출시 예정인 신작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통해서 게임 매출 부분이 더욱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미르라는 이 부분의 IP를 갖고 있는데, 이미르면은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뭐 어찌됐든 간에 신작이 나왔고 그 신작이 기존의 IP들을 대체하거나 더 증가시키는, 더 인기가 많은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시를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뭐죠? 오딘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리니지를 뛰어넘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 카카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근데 NC 소프트에서 리니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역량을 집중해서 만들었던 TL이라는 게임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게임주들은
이 신제약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아래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서는 뭐 일단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관련해서는 나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애초에 거기에 리스크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주가는 반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에 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마이너스 50% 그냥 반토막이 됐거든요. 물론 여기 라인에서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뭐 4억 개, 4억 3천만 개를 소각을 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뉴스를 보여줬지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반응을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여전히 여기 라인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미리 선 취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확인을 하고 요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철렁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지 라인을 이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리 여기서 저뭐 미리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 라인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가 매주 여러분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무료 체험을 일주일 동안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세요. 이 모든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공평하게 드리는데 이걸 챙겨갈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이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를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 끝났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하루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쵸?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서 여유롭게 저희랑 같이 월요일 아침에 매수 바로 들어가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